안녕하세요. 다아치 미술학원의 임진석입니다. 국민대 정시합격원의 줄여서 국정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국민대 실기대회 A조 본상 수상작들을 서로 비교해서 득점 포인트를 알아보고 기초조형에서 어떻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문제죠? 핵심만 보겠습니다. 꼴뚜기의 회상에 나오는 환상의 바닷속 풍경을 그리시오. 소재는 말린 꼴뚜기랑 접근대가 실물로 주어졌고요. 크레팡이라는 재밌는 표현 재료가 등장한 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뭐 나머지는 뭐 계속 나오던 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 제시문이 나옵니다. 제시문. 자, 여기서 포인트. 교수님들은 절대 그냥 허투루 내는 제시문이나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문제만 주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에 굳이 제시문을 줬다는 건 이 제시문을 읽고 그림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까지 점수에 포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그냥 문제 쓱 읽고 그냥 꼴뚜기랑 바다도 그리라는 것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그래서 제시문이나 조건들을 꼼꼼하게 읽고 교수님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A+를 받는 비결이다. 그럼 제시문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글이 있는데요. 뭐 쭉 있는데 핵심 키워드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옛날 환상의 바다에 살았었지. 적근대가 해초였지. 나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헤엄쳐 다녔지. 뭐 나는 그때가 그립지. 요 정도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옛날 환상의 바다 그리고 그립지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꼴뚜기의 추억 속 바다이긴 한데 어떤 바다다?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했던 바다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놀았던 행복했던 환상의 바다다. 그런 행복하고 아련한 어떤 심상에 대한 표현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가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했으니까 꼴뚜기를 최소한 3마리 이상 보이게 그리는 게 좀 더 이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그린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그 사이를 자유롭게 헤엄쳐 다녔다라는 문장을 보면 적근대와 꼴뚜기의 관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만들면서 꼴뚜기를 최대한 다양한 시점으로 그리는 게 이 자유롭게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그림처럼 보이겠구나 정도는 체크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득점 포인트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꼴뚜기의 형태는 어때야 한다? 꼴뚜기는 오징어랑 다르게 작고 귀엽죠. 근데 심지어 이 꼴뚜기가 어릴 적이라고 하면 머리나 눈을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서 어른 꼴뚜기가 아니라 새끼 꼴뚜기 같은 비례로 그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포즈로 그리자. 두 번째, 화면의 구성은 어때야 한다? 적근대가 해초였고 그 사이를 자유롭게 헤엄쳐 다녔으니까 적근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바닷속 공간감을 표현하고 꼴뚜기는 세 마리 이상 그려야 되니까 화면이 너무 산만해지지 않도록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색상은 어떻게 써야 된다? 환상의 바다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컬러풀한 화면을 연출하는 게 유리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추억, 회상, 아련함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 기법까지 동원되면 더 완벽한 그림이 된다. 이 정도로 점수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수상작에서 금은 동상을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조 본상 수상작입니다. 순서대로 금, 은, 동이고요. 먼저 동상과 은상을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구성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조와 생략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물체를 그릴 때는 소재들 간의 우열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비슷한 크기와 형태로 비슷한 느낌을 주는 동상과는 달리 은상 작품은 크기와 형태 그리고 적근대와의 관계를 재밌게 만들어줌으로써 우열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금상과 은상을 한번 비교해보면 표현 재료의 활용 그리고 심상 표현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점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초조형에서는 표현 재료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상은 은상보다 크레팡의 활용이 돋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심상의 표현 또한 은상은 유채색과 무채색의 채도 조절을 통해서 아련한 느낌을 보여주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금상은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좀 더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팡 특유의 번지기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환상적이면서도 아련한 느낌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경의 접근대가 꼴뚜기와의 관계가 없이 그냥 다소 풍경처럼 연출된 것이 구성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작과 강사 제안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들은 실기대회가 끝난 직후였던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려진 그림들이고요. 수상작을 발표하기 전에 그려졌던 그림들이라서 순수하게 제 강의만으로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꼴뚜기의 형태, 화면의 구성, 표현 재료의 활용 등 득점 포인트들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시점이라든지 그림자 연출이라든지 공간 활용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려고 수업을 유도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요약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초 조형은 제시문과 제한 조건 속에 힌트가 숨어 있다. 즉, 잘 그린 그림이란 교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그린 그림이다. 두 번째, 객관적인 묘사에 주관적인 느낌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다. 즉, 개체 표현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제에 어울리는 분위기도 고민해보자. 자, 그럼 이번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